여러분, 강성태 라이브 독서실. 원래 구글 미트로 하다가 줌으로 옮겼죠. 근데 예전에 줌이 한번 오류로 리셋된 적이 있어요. 저절로 껐다가 켜졌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음소거가 해제된 상태로 다시 리스타트가 된 거죠.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딱 그때를 틈타가지고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를. 그게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는 저희 공신닷컴 멤버분들도 모니터링을 못하는 시간대거든요. 그걸 또 감사하게도 놓치지 않고 공신 카페에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예 영상으로 올려주셨거든요. 제보해주신 우리 학생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저도 제대로 보진 못해가지고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학생인데 뭘 하려는 거야? 뭐죠 저게? 야! 지쳐서 야! 기도할 이게 무슨 수 없고 이게 저 소리를 켜야겠어. 눈물이 아,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아, 손가락에 꽃갈고는 꽂고 인도하시네. 찬송가를 새벽 3시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많이 힘들었나 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게 뭔가 영상 좀 짠한데? 손에 저건 왜 끼운 거지? 여러분, 뭐야? 사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제 뭐라고? 자신입니다. 방송을 하고 앉아있네? 깝치지 마. 난 무적이고, 난 신이다. 저게 무슨 오징어 같은 짓이야? 깝치지 말지어다. 넌 나를 위로볼지어다. 아, 네,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물기언전. 아, 춤추다 자빠진 거예요. 아, 물기언고 미끄러진 거예요. 네,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아, 이러니까 제보를 해주시고 저보고 이거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이게 저희가 사전에 라이브 독서실이 이거는 전 세계 라이브로 송출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렸고, 영상은 녹화본으로 실제로 ASMR로도 올라갔잖아요. 알려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일부러 그 라이브 독서실에 찍어 올려주신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즐겁게 해줘야겠다. 스트레스 해소시켜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라마 같은 짓거리를 하신 것 같은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나보다 낫네. 방송, 네. 나중에 또 모를 일 아닙니까? 굉장히 유튜버나 1인 미디어로 성공하실 수도 있을지. 여튼 몇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줌 오류로 음소거가 해제되면서 있었던 일이라서 그 뒤로는 이런 일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좀 놀라셨을 거고 방해가 또 되셨을 거라서 제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밖에도 잘못 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신성한 곳인데 여기서 꽃갈고니도 여기다 꽂아가지고 무슨 에 이러고 있고, 네, 춤추다가 물 끼얹고 중간에 거기 또 자빠지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나중에 네, 제가 직접 초대를 할 테니까요. 여기서 추세요. 저렇게 강성태 독서실에서 저러지 마시고 여기 출연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분들께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뻘짓하면은 이렇게 공개됩니다. 공개되길 바라셨던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공신닷컴 멤버분들이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마 또 없긴 할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라이브 독서실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 분들이 몇백 명이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다 보시면은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네. 꼭 눌러야죠. 그 다음에 강성태 독서실 들어가셔서, 야, 알고리즘 또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그냥, 아, 이거 보고, 다음 것도 알고리즘, 야, 무슨 알고리즘의 노예야? 그렇게 되지 마시고, 네, 강성태 독서실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만날게요. 안녕.